네, 선거가 다가오면 국회의원들은 앞다퉈 출판 기념회를 엽니다. 그 책을 팔면서 책값 이상의 후원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얼마를 받았는지 공개할 의무가 없어서 편법으로 정치 자금을 모으는 거란 비판이 끊이질 않습니다. 먼저 엄민재 기자입니다. 전당대회에 출마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출판 기념회. 행사장 입구부터 책을 사려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봉투에 5만 원권 지폐 두 장을 넣는 한 참석자. 15,000 원 정가인 책 두 권을 받아들었지만 거스름 돈을 줄 생각도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모금함에는 계속 흰 봉투가 들어가고 10권, 20권을 한꺼번에 사가는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책을 많이 사주시면 그만큼 또 부모님 쪽에서는 좋으신 거죠. 또 그만큼 지지를 하고 있다는 표현도 되고요. 책값 명목의 후원금을 자유롭게 걷어들이는 정치인 출판 기념회는 모금 한도가 없고 수입 내역을 공개하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간 한도가 기본 1억 5천만 원인 정치 후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내역을 신고해야 하지만 출판 기념회는 경조사로 분류돼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선거일 전 90일부터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규정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다 보니 출판기념회로 거둬들인 후원금이 신고도 되지 않은 채 장롱 속에 보관되기도 합니다. 적게는 뭐 한 50건, 100건, 많게는 그 이상 살 때도 있고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되게 큰 기회다 보니 없어지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어요. 정치인은 대놓고 후원금을 모을 수 있고 돈을 건네는 쪽도 눈치를 살필 필요가 없는 규제의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